쿠팡이 2014년 로켓 배송 시작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쿠팡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% 증가한 6조 8,3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로 달러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0% 늘어난 51억 13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쿠팡이 제시한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1,317억 원입니다.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분기마다 2,500억 원에서 5,000억 원대의 손실을 낸 쿠팡은 가파른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.